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두 팀의 8차전 맞대결 전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번 황성빈, 2번 윤동희, 3번 전준우, 4번 타자 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노진혁, 7번 최항. 올 시즌 17경기 8승 5패 3.40의 평균자책. 1번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라모스, 4번 타자 양의지, 5번 김재환, 6번 양석환, 7번 강수호. 6승 6패 3.83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쪽 1루 파울 지역 더 다가가서 잡았어요. 지금 부딪혔습니다. 네, 맞아요. 양석환 선수가 마지막 포구하는 위치에서 양석환 선수의 글러브가 얼굴을 쳐냈고, 어떤 완성도가 높은 선수지만 지금처럼 재구력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풀렸습니다. 궁금합니다. 타격 레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몸에 맞았습니다. 반대 투구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네, 있습니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네, 볼넷입니다. 전준우 선수의 복귀를 알렸었죠. 득점권의 최강 타자 레이에스 말로 상황에서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웩수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네. 라모스가 처리했습니다. 부산 경기에서 좀 강점을 보였던 윌커슨이잖아요. 네, 툭하고 건드렸고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윌커슨의 퍼펙트를 깨뜨립니다. 몸쪽 타고 들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어디 경기에서 보여줬죠? 3구 빨래 줄타구를 왼쪽으로 쏘아올립니다. 좌중간에 순식간에 담장을 넘깁니다. 여기에 근육을 깨뜨린 양의지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냅니다. 시즌 12호 현재 이틀 동안 3홈런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투구 이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활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양석환도 두 경기 연속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네 시즌 연속 20 홈런을 달성합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강승호 높은 공을 찍어서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강승호가 1루를 밟습니다. 땅볼 타고 호수로 잡고 휘쳐 또 한 번 놓칩니다. 손성빈이 고개를 떨굽니다. 펀치 초수 미끄러지면서 잡았고 또 놓쳤어요. 또 떨어뜨립니다. 주자말로 봤던 비 때문에 네. 상당히 미끄러워요. 선수들이 지금 엘러스멘트 속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나승엽 선수가 정말 전광석 같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네요. 맞는 순간에 몸이 반응을 했잖아요. 낮았어요. 골라냅니다. 허경민 밀어내기 볼넷 한 점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호심이네요. 왼쪽 3루수 쫓아갑니다. 붙어서 잡아냅니다. 노진혁의 수비. 파울팁 삼진. 결국에는 강력한 포심으로 양의지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박빈 선수가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변화구를 당겨봤습니다. 들어갔어요. 페어볼 곽빈 다시 완벽한 베이스 커버. 필요한 상황이고요. 날카로운 변화구 3루수 허경민 모자를 벗고 달려듭니다. 잡아냈어요. 엄청난 거리를 내달립니다. 허경민 선수 역시 탑코너 터줏대감 허경민의 수비. 그때 타자들이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타구를 떨어뜨립니다. 장타 토스. 노진혁 타구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약간 쪽발은 멀. 이것이 바로 승부구였습니다. 이번에 수비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실입니다. 2승 무패 4.50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타구 오른쪽 떨어뜨립니다. 김재환 빠르게 2루까지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끝난 동시에 입대를 하게 됐죠. 네. 낮은 볼을 골라냈습니다.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낮은 공을 때리면서 왼쪽 안타! 승부 통과했어요. 돌립니다. 홈에서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죠. 이승엽 감독이 오른발을 먼저 내밀면서 대쉬를 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이브입니다. 정말 고토 코치 무사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웃카운트 그리고 전준우를 상대합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시 높게 강망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삼진 맞습니다. 나스케 볼넷. 지금 44경기 38이닝 동안 5승 무패 8홀드 세이브는 없고요. 이병훈 선수가 바꿨잖아요. 밀어치면서 오른쪽 타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익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납니다. 3아웃 잔루는 2루와 1루였습니다. 4와 3분의 2이닝 동안 승패 홀드 세이브 기록은 없습니다. 평균 자책 제로입니다. 바깥쪽 볼넷입니다. 봅니다. 살짝 셌습니다. 스타트 그리고 2루 막아야죠. 네. 몸으로 막고 튕깁니다. 몸쪽의 스윙 삼진. 밀어칩니다. 삼루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오늘 두산베어스의 여섯 번째 득점입니다. 1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1패 5.19의 평균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뛰어야죠. 안 맞았네요. 뒤로 갑니다. 1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 두산 치명을 받았죠. 예. 땅볼 유격수. 튀었어요. 볼이 듭니다. 두 베이스를 내달립니다. 1루와 3루. 변하고 스윙으로 돌아섭니다. 삼진. 그 이후에 몇 번 어떤 선발 투수의 기회를 부여받기는 했지만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죠.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주자 만루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안타예요. 빠져나갔습니다. 3루점으로 그렇죠? 2루 주자는 3루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1타점 적시타 윤동희.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첫 득점이 9회 초에 나옵니다. 김태견 선수입니다. 올 시즌 37경기 37과 3분의 2이닝 동안 2승 무패 4홀드 7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웬토 낮은 볼 스윙 삼진. 트웬토 왼쪽 떨어졌어요. 내야를 건너갑니다. 두 명의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레이에스의 적시타 스코어 6-3. 멈쪽 스윙 2루 태그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정말 젊음했습니다. 예. 오른손을 빼면서 오른발을 집어넣었어요. 정말 저는 이런 슬라이딩을 처음 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저 오른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넷. 폭판 스트라이크.
오토에서 커치. 낮은 골! 방망이 돌았습니다. 마지막 구종은 슬라이드로 오승진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6-3. 김태근의 시즌 8세이브, 박빈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전반기를 연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